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이 전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돈봉투의 전달 문제를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번에 돈을 이제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분이 윤 의원하고 이승만 의원이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이죠. 윤관석 의원은 삼선 의원이시고 이승만 의원은 초선 의원이죠. 나이는 좀 많이 됐네요. 1961년생. 우리나라의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의원 사회에서는 이 몇 대 했느냐, 뭐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1년생이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서 이런 입문하는 것은 뭐 상당히 늦은 거죠. 늦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힘을 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이 있을 때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방법을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송영길 당대표가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럼 송영길 당대표가 돈을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뭐 제가 송영길 전 당대표를 만나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상호라든지 뭐 이런 송영길이나 이런 분들이 다 586 운동권의 아주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권력을 잡거나 권력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도구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선거도 포함될 수 있고 정책도 포함될 수 있고 입법도 포함될 수 있고 대법관들의 인사권도 포함될 수 있고 검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기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반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선거의 이름들 손을 대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또 필요한 뭡니까? 중국의 나라도 뭡니까?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본인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봉투 둘리는 것은 586 운동권들한테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종의 관행이자 관습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만 1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틀 전인데 이 사건이 막 불거졌을 때 송영길 후보가 전당대 캠프에 최소한 40명에게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것이 4월 13일 날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소개됐을 때 송영길 민주당 전 당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97%가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2%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1%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거의 뭡니까? 전부가 뭐죠? 예. 이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여러분 이번에 딴 게 아니고 이번 사건에 여러분들 방아쇠를 당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하고 이승만
송영길 당대표의 캠프에 있었던 이승만 초선 의원과 나눈 대화록에서 그게 나왔는데요. 이승만 초선 의원이 말하다. 송영길이 있을 때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방법을 얘기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1년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가 돈봉투 전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의 정도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은 없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느냐, 당사자 이름들 뭐 자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더라도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이야기는 거의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정권 씨가 이름 남긴 3만 개의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 3만여 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21년도 3월 민주당의 이승만 의원과 광주광역시 아마 지역구를 두신 분일 겁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대화 내용을 복원해냈다. 당시 이승만 의원은 이정근 전 부총장과 전당대 돈봉투 전달 방법을 논의하면서 이승만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라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돈봉투 전달 과정에 대해서 공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 돈봉투의 실체적 진실은 이정근 민주당의 전 여러분들 부총장이 기본적으로 사무부총장이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검찰 진술에서. 이제 그런데 그 돈봉투 돌리는 것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냐에 대해서는 이 통화 녹취록이 일종의 예고편이 해당하는 거죠. 이번 사건은 뭐 정치인들이랑 다 협상을 하니까 물밑 협상을 통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를 빼고 나머지만 그냥 집어넣자 이렇게 여러분들 협상이 되면은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름들 그야말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사건을 추적하게 되면은 결국 송영길 전 당대표까지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름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은 다 불 겁니다. 본인의 이름 형량을 줄일 수 안 또 있으면은. 그분은 더 이상의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불 끄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하고 이런 정진상하고 이런 김용 씨의 관계처럼 좀 끈적끈적한 관계가 아니고 일족 사람들은 다 이익의 이름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끝나게 되면 친구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진상이나 김용과 같은 그런 선택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번에 관여했던 윤 의원, 삼선 의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선 의원이거든요. 인천 광역시의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럼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천 광역시의 이름 시장을 역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굉장히 뭐 일처리를 잘했던지 해가지고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보시게 되면은
송영길 당대표는 뭐 완전히 그냥 모른다고 하죠. 채널 AI 인터뷰에서 프랑스 현지 인터뷰입니다. 내가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한 것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1심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지 지금 나오는 돈봉투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안이다. 돈봉투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 서게 되면은 지금 와서 뭐 그거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냥 모른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키맨이 누군가 하니까 이승만 전 초선 의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정근 씨는 이미 다 불기로 결정한 거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거든요. 1961년생입니다. 61세고 아마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역구를 두신 모양인데 송영길 전 당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측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이분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이 아니고 늘공이라는 겁니다. 늘공무원이니까 이분이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인천 출신이고 연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를 나온 거죠. 행정고시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람이 기본이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미뤄볼 때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천광역시 시장을 할 때 행정적으로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측근까지 간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이 보면은 2012년부터 2014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도 지냈네요. 그 여러분들 이 양반이 이제 입을 열면은 그 뭐 다 하겠지만 이 양반이 이제 정진상 민주당의 전 정무실장처럼 그렇게 끝까지 버티게 되면은 이제 송영길 씨가 좀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그런데 사람의 이제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모도 이렇게 보면은 아 이분은 그래도 처음부터 정치판에 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 수사에 이름들 임할 때 뭐 이화영 씨나 정진상 씨나 김용 씨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송영길 당대표를 수사 과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 당대표까지 이제 검찰 수사의 선상에 오르는 거니까 한번 두고 보죠.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수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방송이 조금 천천히 진행되네요. 민주당 내부에 이제 친명계도 있고 또 친명계가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뭐 아주 이름을 잘 정했네요. 민주당이 돈봉투당이 됐다.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돈봉투당이 된 건데 제가 이걸 보고 야 뭐 민주당이 돈봉투당만 된 거냐. 그거는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일이 아니냐. 민주당이 돈봉투당만 된 게 아니지 않냐. 돈봉투는 그냥 그야말로 애교에 불과한 거다. 야당 당원들이 우리가 돈봉투당이 됐고 이러다 폭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참 우습죠. 예.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들은 다 입을 다물고 예. 뭐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명계 당원들도 있을 테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지도부의 공개 사과, 관련자의 제명, 당사자들의 자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도 민주당답지 않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과 불문, 사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후회 불문, 후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건이 크기는 큰 모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돈봉투를 돌린 관련 국회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의혹이 여러분들 불거졌을 때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옛날에 박희태 씨가 이런 돈봉투를 돌리고 그때는 뭐죠? 사과하고 물러났죠. 그게 좌파하고 우파의 차이일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뭐 후회라든지 미안하다는 이런 게 없으니까 민주당 홈페이지의 권리당원 게시판에 한 권리당원은 돈봉투 살포 보도가 사실이라면 돈 받아먹고 지금 와서 기획수산이 나발이냐 하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찾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아마 비명계 책임당원 같네요. 이 문장을 잘 썼네요. 돈봉투 살포 보도가 사실이라면 돈 받아먹고 지금 와서 기획수산이 나발이니 하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찾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아주 문장을 단호하게 썼네요.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판을 내야 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민주당을 살린다. 민주당이 살고 여러분들 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봉투 사건 자체가 이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돈을 누가 돌립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당원이 한 분 하신 거가 더불어 돈봉투당 너네가 정당이냐? 수사 타이밍이 이상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수사 당할 일 자체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민주당은 윤석열을 욕할 자격이 없다. 왜 뒤에서 돈봉투나 돌리는 놈들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자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제명하라. 촌스럽게 정치 탄압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뭐 돈봉투를 돌렸냐 안 돌렸냐 이 문제는 뭐 논외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부지런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분들 습관 때문에 민낯이 낱낱이 다 까발리지게 된 거죠. 돈봉투당. 돈봉투당이 됐다. 뭐 돈봉투당이 된 거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짓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에? 돈봉투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한 게 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당원들이 또 왁왁거리니까 국민들도 왁왁거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내부 논의를 마친 뒤에 다음 주쯤 세주에 당내 기구를 통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할 것이다. 당 내부에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진상규명을 돕는 거죠. 당내 기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표인데 전당대표를 당대표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뭐 어떤 식으로 처벌하거나 여러분들 그걸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멋진 말이 나오네. 윤관석답게 해냅니다. 윤관석답게 해냈네. 돈봉투를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다음 주에 진상규명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가장 여러분들의 최고 자리인 당대표가 지금 전당대표, 전당대표의 여러분들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가지고 대선 후보도 되고 예, 그다음에 계양을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된 분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인데 당대표기구에서 송영길과 관련된 돈봉투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한 시간 전에
민주당의 당내 기구를 통해 돈봉투 진상규명 다음 주 시작 자체 조사 사건 전무를 제대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1,100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했고 첫째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 20%. 둘째 밝힐 수 없을 것이다. 보여주기 진상규명 79%. 잘 모르겠다 1%입니다. 80% 가까운 사람이 자체 조사에서 전혀 여러분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투명적인 그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분인데 10분 가운데 8분이 이렇게 답했네요. 1시간 전에 1,100명이고 시작한 지 19분 됐을 때 353명이 여러분 설문조사 영하였을 때도 7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한 얼추 8명 정도는 못 밝힌다 이야기죠. 거기 밑을 쭉 보니까 뭐 약간 강한 이야기 하신 분들은 다 제껴놓고 김수용님이란 분이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남겼는데 범죄 혐의자가 당대표인데 당내 기구가 어떻게 자기 당대표의 비리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뭐도 웃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오히려 검찰 수사를 공격하는 그런 일종의 도구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사 돈봉투 민주당 자체 조사 개시 여러분들 이 내용이 났을 때 하단에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독자 서평을 보니까 AP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는 티끌 보듯 외면하고 남의 눈 티끌은 들보라 욕해대는 내로남불의 당인데 어련하시겠습니까? 181명이 찬성하고 여러분 제로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지인님은 보여주기식 쇼하지 마시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수법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68명이 찬성이고 여러분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죠? 설문조사와 여론조사인 겁니다. T님은 이미 사실 확인 여부는 끝난 거 아닙니까?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어떻게 정치 탄압입니까? 158명이 여름 찬성하고 0명이 반대인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그런 습관 때문에 3만여 개의 그런 녹음 파일에 무슨 일들이 여름 담겨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참 개봉박두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된다 이야기죠. 지금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야단 법석처럼 떨 필요가 없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그나마 면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이제 이 아주 이례적인 거죠.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정도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이런 종류의 논평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부정이 65%, 긍정이 27%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대들보가 여러분들 썩은 문드러졌는데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하는 게 별 게 있습니까? 그냥 표본조사 여러분들 공정하게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10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냐 이야기.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거를 딱 낚아채가지고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겁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반성을 해야지 왜 여론조사와 싸우려 하느냐.
여론조사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8일 전에 실시된 겁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이런 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이걸 공정하다고 여러분들 하지 않는 사람들이 95%가 되는 겁니다. 2만 7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2만 7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야, 이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이게 95% 되는 겁니다. 뭐 60, 70%도 나온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그거를 공론화시켜가지고 그 의심과 의혹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을 도대체 이 나라는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명이 가지는 의심이 아니고 다수가 여러분들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는 결과도 못 믿겠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들이 해온 짓을 보면 더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여러분들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방송, 여론, 선거지 않습니까?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대들보인데 대들보가 여러분들 녹이 쓸어가지고 여러분들 야단법석인데 거기다 여러분 좋은 여러분들 제비표 이런 페인트만 사가지고 때리치라고 있으니까 되냐 이야기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당 대변인 이야기는 여론조사와 싸우는 게 여론조사가 성역이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이상하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이 논평을 안 거고 대통령실은 논평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여론조사가 실행이 되도록 그것을 개도하고 수정하고 고쳐야 될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죠. 본인들이 논평하는 것이 이런 역할에 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니 저런 아마추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갖고 노는 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도 손을 안 대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능에 의구심을 가져야지 왜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갖느냐. 다수 국민들이 그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그런 거 고치고 좀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여러분들 해서 만난을 여러분들 무릅쓰고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데 페인트 칠만 하고 다니니까 기가 찬 거죠. 숟가락이 여러분들 허물어 떨어져 가지고 집이 흔들흔들하는데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해야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공병호 TV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만 이런 게 아니고 그 기사 이름 하단에 조선일보의 기사 하단에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 소위 여론조사에 대한 의심을 필요가 하는 겁니다. 알파맨이 공정성 없고 신뢰를 못 받는 여론조사 107명이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브랜드리 좌파들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 97명이 찬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멍텅구리가 아니거든요. 활달이님은 길거리 스티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돌아가신 김재홍 자유의 창의 유튜브 채널에 자유의 창에 계셨으면 길거리 여론조사를 했을 건데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은 또 다 데려가 버리니까. 참 무슨 일이든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고 뭘 일을 잘하려면은 우선순위를 명확해가지고 핵심 사안을 먼저 공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못하니까 질질 끌려만 다니고 있죠. 질질 끌려만 다니는 게 끝나겠습니까?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이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 상록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해야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 여론, 선거, 방송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참 누가 안타까워할지 살면서 여러분들 악과 자의반 타의반으로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악일 수도 있고 작은 악일 수 있는데 악과 여러분들 협력하거나 악과 타협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참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한 도둑놈들이라는 게 이름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직접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 또 일부는 뭐죠? 도둑놈들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하고 야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과 타협해야 할 때가 끝난 게임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젊은이의 선택을 한번 둘러보는데 2018년 무렵에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여러분들 시끄럽게 만든 것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장하경 선수가 성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37살이거든요. K리그2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성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구속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뭐 다른 데 손을 대가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넘지 않아야 될 거죠. 이제 2018년 성부 조작 사건인데 조작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악과 손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축구 조작이든 선거 조작이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한샘 선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 기사의 첫면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2018년 9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아산 무궁화 수비수였던 이한샘은 다음 날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한샘에게 은퇴한 축구 선배 장하경으로부터 차 한잔 마시자는 연락이 왔다. 이한샘은 후배에게 덕담을 해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고 하지만 장하경은 느닷없이 전반 30분 안에 퇴장당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빠던 현금 뭉치를 꺼내 보였다. 참 이런 제안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상대방이 그걸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궁했던 사람 모양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악과 타협해야 될 때, 이건 좀 큰 악이죠. 선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인데 보니까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한 이한샘은 즉시 박동혁 당시 아산 감독에게 알렸고 박동혁 감독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한샘은 최근 본지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돌아가도 무조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장하경 씨는 스포츠 도박에 연루돼 있었고 재판에 넘겨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때 태극마크를 달았던 장하경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연구제명을 당해 선수로 쌓은 모든 명예를 잃었다. 이한샘은 자양선배가 어떻게 사는 들은 이야기가 전혀 없다. 이때 뭐 이한샘 씨가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뭐 본인도 이제 인생이 다 종치겠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면은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 정도 들었겠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예,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악과 손을 잡을 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예배가 되자고 자기한테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20년 4월 2일 날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했다. 저 공병호의 파워 독서라는 책에 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딱 한 번만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한계 비용이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내 필요한 거. 딱 한 번만 이런 눈을 감아주자. 그러나 그 한계 비용이 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거. 장하경 축구선수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예, 뇌물이든 아니면 선심이든 간에 유혹을 제공하고 예,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죠. 대개 뇌물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예, 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책을 쓰신 이 클레이턴 M. 크리스텐서 2020년에 돌아가셨네요. 암으로. 조선일보에도 인터뷰도 여러 번 했고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좀 절친한 그런 애정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 책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마지막 작품일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이름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 유수의 CEO나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듯한 인생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고 이 크리스텐슨 교수하고 이런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동기가 휴스턴의 이름들 본사를 두었던 그 엔론의 CEO 나중에 감옥에 죽죠. 예. 졸업 이후에 30년 동창회에서 엔론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이 구속되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옥스퍼드대 로저 장학생 출신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 크리스텐슨 교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예, 정말 중요한 기운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악과 손을 잡을 때 딱 이번에 한 번만 봐주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야기죠. 예. 이번에 이런 돈봉투 사건에 관련됐던 윤 의원 삼선 의원이나 이승만 저런 의원 초선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에 당선시키는 딱 한 번만 이번에 돈봉투를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발각돼서 검찰 수사에 레이드망에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정치 경력과 인생이 다 끝나는 겁니다. 총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인생 자체를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경제 경영 이론을 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아주 잘친 적이죠. 아이들이 군대가 있을 때 꼭 필독서를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장의 제목은 이번 한 번만이란 유혹을 이겨내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의 한계 비용과 총 비용을 사용해서 인생이든 사업이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 앞에서 딱 한 번만이란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한계 비용에 속한다. 그러나 한계 비용은 그 비용 지불에 그치지 않고 어쨌든 전체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딱 한 번만이란 핑계의 대가가 사업 전체가 될 수 있고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고 가정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예, 악의 시험이라는 것이 집요하고 끈질긴 거죠. 가끔 이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런 뭐 일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저는 뭐 큰 공직을 여러분들 가졌던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과 타협할 수 있는 순간이란 것은 살아오면서 뭐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장하경 선수의 그런 승부조작은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오래전입니다. 2014년도에 경향신문에 썼던 피트 드러커 자수.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몇 번 들었을 겁니다. 공병호 TV. 그러나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자서지나 평전을 무척 즐겨 읽는 편이다. 2014년 이야기입니다. 재미 때문일 수 있지만 살아보지 않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실용수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이죠. 한 인물은 훗날 나치 친위대 2인장까지 올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문사에서 피터 드러커 교수하고 젊은 날 동료였던 헨슈입니다. 뭐 아마 이 사람이 그런 그 나치 2인장과 3인장까지 올랐을 겁니다. 게슈타포에. 그 다음에 이거는 포춘이죠. 포천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자기 힘으로 독일을 좀 더 반듯하게 만들어야 됐다. 그렇게 해서 나치 치하에 독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던 셰프라는 인물이죠. 돌아가서 안 되는 거죠. 두 사람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여기서 드러커는 악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만 인간은 평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 흥정해서는 안 된다. 악과 흥정해서 안 된다.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악의 도구가 되고 만다. 옛날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했던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들 도둑놈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직접 해먹은 놈도 있고 도둑질을 은폐해 이런들 뭐죠? 예, 하는데 갔냐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단죄를 받는 날이 오면은 나라가 살겠지만 그들이 단죄를 받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죽겠죠. 나라가. 세상 사람 냉엄하지 않습니까? 그 악과 타협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죽을 겁니다. 나라가 죽겠죠.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백성들이 살겠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 드라카 교수의 여러분들 많은 저서들 가운데 저는 가장 세월이 흐르더라도 예. 가슴 깊게 남은 것은 평범한 인간은 절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 그게 하버드 경영대학의 크리스텐슨 교수하고 여러분들 두 사람이 모두 다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과 조우했을 때 악과 타협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이렇게 명쾌한 뭐죠 기준이나 잣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참 고생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한국은 좀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중국은 그냥 축구가 그냥 조작이 일상이 된 모양입니다. 그냥 유소년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뭐죠 프로 축구까지 그 사람들도 마작 같은 걸 좋아하니까 이제 스포츠 도박을 하겠죠. 승부조작의 일상이네요. 중앙일보의 베이징 특파원인 박성훈 특파원이 4월 10일자 기사니까 뭐 중국 축구 비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대표 감독부터 중국 축구협회장 기업 정부 고위 간부까지 줄줄이 체포됐다.
승부 조작과 뇌물, 돈벌이로 연결된 중국 축구계의 검은 사슬은 전대미문의 축구 게이트로 부상했다. 중국인들은 썩은 배추보다 못하다며 비난을 쏟아냈고 14억 중국 축구의 수준에 한탄했다. 상상할 수가 없네.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뭐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한 게 아니고 오늘 그런 한 젊은 분의 현명한 선택을 보고 이렇게 좀 소식을 보다가 야 중국은 이거는 뭐 도대체 대책이 없는 나라구나. 축구 협회장까지 여러분들 뇌물을 받아 먹으니까 그 정말 대책이 없네요. 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중국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리데가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 공산당의 당규율위원회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19년 당시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 우한팀 감독이었던 리테네요. 2부 리그 강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팀 골키퍼에게 뇌물을 주고 승부조작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대단하죠. 뭐 이뿐만 아니고 그냥 승부조작뿐만 아니고 선수들의 연봉을 올려준 데 일부를 뒤로 챙겨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국가대표팀 감독의 권한을 이용해서 친분 있는 소속사의 선수들을 기용하기도 하고 그럼 축구협회 사무총장도 아마 승부조작에 관여된 모양입니다. 같은 달 산둥 프로축구팀 선수 우싱항은 중국 프로리그는 모두 승부조작이며 한 경기에 40만 위안 약 7,600만을 벌 수 있다고 말한 소셜미디어 발언 내용이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의 프로리그는 모두 승부조작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나라가 무슨 세계의 다극화가 되고 어떻고 저렇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편은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네. 그래도 뭐 중국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도 중국의 뭐 당 공산당의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주임입니다. 조직의 비리를 감시해야 될 왕 샤오핑 축구협회 징계위원장과 황송 축구협회 경기부장도 중앙규율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모두가 다 조작을 한 모양입니다. 두 달 전에 중국 축구협회장이 연행됐을 때 뭐 답 없는 축구는 땅속에 처박힌 썩은 배추만도 못하다. 이길 수 있으면 다 뭐든 하는 거죠. 중국의 철학이란 것이 달리 이야기하면 삼국지에 다 잠겨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란 건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있으면 다 그게 다 옳은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나라를 그냥 담고 싶어가지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싶어가지고 당신들이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넘게 권력 잡고 있으면 이 사람들 갖다 안 바치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본받고 싶어가지고 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통, 예? 나 참. 이런 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목표라는 게 딴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려야죠.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니까 미국의 그런 에코노미스트들을 조상으로 한 그런 일종의 에코노미스트들의 경기 진단과 전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금리 정책하고 맞물려 있고, 그다음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길게 겪느냐, 또 강하게 겪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는 또 수출 전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이미 지금도 이제 고금리 때문에 부담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상세하게 여러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간첩 혐의로 이렇게 예. 지금 억류되어 있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하고 어머니네요. 아버지고 여동생이 한 명 있고 어린 때 사진입니다. 예. 감옥에 갇힌 아들을 아주 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톱 뉴스인데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월스트리트 뉴스의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에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데 대해서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4월 달 여론조사에서 훨씬 더 좀 비관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1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훨씬 더 좀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기가 연착륙이 아니고 좀 더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을 이번 여론조사에 담고 있습니다. 예, 에코노미스트들이 1월 달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막 약간의 비관적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월 달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율을 3.53% 정도 더 높게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격퇴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옅은 책이 이게 지금 예 그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게 여러분들 옅은 책은 지난 1월 달에 에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해서 조사한 그런 전망치고 짙은 책은 4월 달에 한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6월, 12월, 2024년 6월, 12월, 2005년 6월, 2025년 15월까지 훨씬 더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치가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이다. 1월 달 전망에 비해 가지고 4월 달 전망이. 그러니까 2023년 6월 같으면은 1월 달에 에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것은 3.6%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러나 4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2.5% 정도 그렇게 높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 그게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것이 아이고 여러분들 2024년도 아니고 2025년 6월 정도가 돼야 예, 6월 정도가 돼야 미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2.5% 상승되에 이를 것이다. 예. 그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금리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고금리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하나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이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미 연준이 다음번 이자율을 깎는 것을 언제라고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자율을 여러분들 이제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을 푸른색이 여러분들 4월이고 검정색이 여러분들 1월이니까 1월 달에는 제법 많은 분들이 2024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자율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올해 4월 달에 여러분들 조사한 서베이에 의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죠? 에코노미스트 한 45%가 내년 정도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다수인 45%가 4월달 여론조사에서는 연말 정도가 아니고 2024년 정도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한 겁니다. 그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뭐로 통하는가 하니까 인플레이션 격태가 생각만큼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 불황 예. 지금부터 다음 12달 1년 동안 미국에서 리세션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은 예. 이게 이제 에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예. 예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4월달 예상치겠죠.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예상치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황을 겪으면. 그다음에 팬데믹이 여러분들 덮쳤을 때 2020년 전후에 가지고 이 불황이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전 세계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불황이 심하지가 않았죠. 그 여기 이름 지금일 겁니다. 예, 지금은 평상시보다 불황을 겪을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예.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불황을 보는 속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여러분들 에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여론조사에 전망조사에 여러분들 응하신 에코노미스트들이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4월달 조사에서 금리를 깎는 시점도 늦어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런 속도도 좀 1월달에 비해서 훨씬 더 더딜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수출하고 또 고금리 문제가 미국 금리하고 미국의 경기하고도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